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섹터에서 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특히 강하게 내리면서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긍정적으로 열어줬던 3분기 어닝 시즌인데 반도체 실적 쇼크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는 걸까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포착하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7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가장 큰 하락률 1%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어닝 시즌은 대체로 순조롭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기는 합니다. 팩트셋이 분석한 결과 S&P 500 기업의 40곳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80%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3대 주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이유부터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놓긴 했는데 반도체와 에너지가 급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빅테크 안에서도 좀 움직임이 일단은 달랐습니다. 시가총액 1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애플, 1.1%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더 크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이날 아이패드 미니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 때문인지 일단 애플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0.1% 약보합세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4% 이상 크게 하락을 했고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까지 모두 다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이슈 조금 있다가 특징주 그리고 사인 시간에서까지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0.3% 오름세, 메타가 0.7% 내렸고요. 아마존 강보합, 그리고 테슬라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섹터, 에너지 섹터가 되겠는데 역시나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죠.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크게 하락하면서 에너지주를 함께 끌어내리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빨갛게 물든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부터 집중 점검을 해봐야겠죠. ASML의 경고가 반도체주에 아주 강한 하방 압력을 넣었습니다. 일단 ASML, AI 부문은 여전히 강한 성장이 기대되지만 다른 부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회복될 듯이라면서 조금은 경계심리, 신중한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특히 내년 중국 매출이 총 매출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는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49%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약하게 들어와 있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수출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중국 수출이 약하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했고요. 또 2025년 순매출 규모 전망치입니다. 300억에서 350억 유로를 전망했는데 이전에 기대했던 전망치의 절반 정도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또 3분기 순이익이 26억 유로로 발표가 됐는데 월가 전망 지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진한 실적에다가 부진한 가이던스까지 중국 수요도 약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이 되면서 반도체주 대체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ASML의 기존 실적 발표일 현지 시간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루 먼저 홈페이지에 오류로 먼저 유출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6일 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 ASML 경고 말고도 다른 반도체 이슈들
많았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계 이슈 점검을 해보면요. TSMC 현지 시간 17일에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되죠. ASML과 이번 주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 가지 이벤트이기 때문에 TSMC의 실적까지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 바이든 정부가 국가별로 엔비디아, AMD 등의 AI 반도체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수출길이 좀 제한되거나 막힐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ASML의 경고와 함께 다시금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한편 TSMC의 실적과 함께 대래 그런 출시에 대한 그런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 블랙웰 탑재한 제품을 인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반응은 얼마나 뜨거울지 블랙웰에 대한 그런 기본 초기 반응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TSMC와 함께 이런 대래 인도 소식까지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반도체주의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말고도 에너지주도 함께 이날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에너지주 일단 한번 보시죠. 엑소모빌이 3% 이상, 쉐브론이 2%, 코노코필립스 3.9% 가까이였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5%, 옥시덴탈도 4% 이상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주가 크게 하락한 것은 일단 국제유가 WTI 기준 4.4%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대까지 성큼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 일까 싶은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 하방 압력을 야기한 첫 번째 원인은 워싱턴 포스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이란의 원자력 석유 관련 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을 목표로 보복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미국 행정부에 전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은 후 생각했던 것보다는 석유 시설에 대한 타격이 없겠다라는 소식에 국제 유가 큰 하방 압력을 받은 건데요. 사실 이전에 OPEC 플러스가 먼저 올해와 내년의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국제 유가 한 차례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이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70대까지 내려온 건데 과연 $70대가 다시 한번 깨질지 지켜보시면서 에너지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돼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관련주도 크게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무려 8%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엘레반스헬스, CVS헬스, 센텐 모두 다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 주당 순이익 최대 $30를 전망을 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실망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시장이 예상하던 바는 $31.18였기 때문에 이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소식에 좀 실망감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우리가 좀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숫자 30이라는 숫자에 시장은 실망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들 나타내면서 보험주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함께 받는 모습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면요. 3분기 어닝 시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은행들의 호실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모두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섬에 따라서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나같이 다 말했는데요. 다만 주가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강하게 출발했지만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하락세 그리고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상승 그리고 시티그룹은 5% 이상의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일제히 다 호실적을 발표하고 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커지는 모습들까지 나타날 수 있었고요. 어닝 시즌에 있어서 M7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요. 테슬라가 M7 중 가장 먼저 10월 23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뒤이어서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이어지고 엔비디아는 11월 19일에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M7의 실적 발표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오름세를 최근에 보여왔었는데 이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3.962%를, 10년물은 4.037%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와 국제 금값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WTI,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자력과 석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면서 국제 유가 크게 밤사이에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다시피 국채 금리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에 대한 기회 비용이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금의 매력도가 커진다는 뜻이 되겠죠. 0.65%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